네, 미국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거듭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선거를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네, 유세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요양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투표소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다. 다음 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방팔방으로 조여오는 사퇴 압박에 또 한 번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도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젠 오말리 딜론 바이든 선대위원장은 MSNBC 방송 모닝주에 출연해 대통령 스스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그는 이기기 위해 출마했고 그는 우리의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완주 의지가 이미 민주당 안팎에 팽배해 있는 이 부정적인 기류를 뒤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의 대선 승리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당 지도부와 또 소속 의원들, 여론 및 후원자들은 속속 지지 대열에서 이탈해 후보 사퇴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사퇴를 숙고하고 있다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적 반응과는 별도로 이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취 문제 숙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 타임즈는 공개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선대위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퇴 요구에 한층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이미 그의 결단에 대비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는 건데요. MBC 방송도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를 완강하게 설득해온 가족들 역시 그의 사퇴와 관련한 논의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누가 11월 대선에서 이길 최선의 후보인지 숙고하고 있는 중이라며 후보 교체를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민주당의 후보 교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에 착수했다며 특히 주요 친 트럼프 정치자금 모금 단체는 해리스 부통령 등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들이 스캔들 유무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